구로구는 해외 입양 가족들과 함께 해외 입양 가족 전통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무공 수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6.25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상반기 공로연수식이 개최됐습니다. 30일 삼청공원에서 제69회 종로 건강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종로통의 최보슬입니다. 종로구는 7월 1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7기의 비전 제시와 정책 개발을 위한 민선 7기 명품 종로 정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의 행보를 기대해보면서 명품 도시 종로,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로구는 해외 입양 가족들과 함께 해외 입양 가족 전통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년 종로구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입양 가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올해는 미국 입양 가족 80여 명과 함께 떡박물관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폭넓은 체험 행사를 통해 입양인들이 모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무공 수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6.25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기념 행사는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전후 세대들에게 호국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자리로 기념사와 함께 우리의 결의, 6.25 노래,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27일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상반기 공로연수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로연수식에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는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후배 직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30일 삼청공원에서 제69회 종로 건강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걷기 행사는 종로구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삼청공원을 출발해 말바위 등산로를 거쳐 다시 삼청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시민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종로구는 걷기 좋은 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오는 7월 제18회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만 18세 이하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이번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결선은 7월 8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초, 중, 등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합니다. 영어캠프는 해외연수 대체형 프로그램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접수는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종로구는 출산장려체계 하나로 7월 1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실시합니다.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셋째 아이는 150만 원의 출산 양육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시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한 주간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